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한 달 만에 다시 인하합니다. 오는 6월까지 EQ900의 경우 최대 210만 원까지 싸지게 됩니다. 국제유가 추락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넘게 폭락했고 코스피도 19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0원에 근접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3%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2%대 금리를 유지하는 곳은 SH 수협은행과 광주은행 두 곳뿐이었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키웁니다. 이르면 내년에는 부동산 중개부터 컨설팅, 임대관리를 모두 하는 종합서비스 회사가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시장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며 내수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개소세 인하가 사라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1월 내수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차 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정부가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 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일시적으로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 효과를 차종별로 적용하면 소나타의 경우 41만 원에서 58만 원, 아반떼 29만 원에서 40만 원, 그랜저 55만 원에서 70만 원, 신형 K7은 55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Q900는 최대 210만 원까지 싸지고 고급 수입차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저렴해집니다. 또한 개별 소비세 인하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최악의 내수 성적을 기록한 자동차 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업계는 개별 소비세 인하로 내수 판매가 전년에 비해 10% 넘게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만 해도 183만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1월 한 달 동안 우려했던 내수 절벽이 현실화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내수 판매가 전달보다 32%나 급감하는 등 내수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 판매, 무이자 할부 판매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지난달 바닥을 친 내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내수와 수출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21조 5천억 원가량 추가로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새 11% 넘게 폭락해 다시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추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15%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개장 이후 낙폭을 키우며 1% 넘게 하락했고 홍콩 항셉 중국 기업 지수도 오전 한때 낙폭이 3.5% 이상 확대됐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0.84% 내린 1890.67을 기록해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환시장도 유가 급락에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형성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11원 90전 급등한 1219원 30전을 기록해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떨어뜨렸고, 그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대로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3%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급액 기준으로 16개 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섰습니다. 2%대 금리를 유지하는 곳은 연 2.99%인 SH 수협은행과 2.92%인 광주은행 등 두 곳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뒤 두 달째인 8월부터 시중은행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이후 지난 1월에도 금리가 동결됐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반년이 채 안 돼 3%대로 복귀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50조 원을 넘는 거대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전부 3.2%를 넘었습니다. 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3.24%, 2위인 우리은행은 3.26%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은 3.24%, KB하나은행은 3.2%이고 외국계인 한국시티은행과 SC은행은 3.15% 수준이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3.78%, 3.22%로 3%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방은행 중에는 제주은행 금리가 연 3.21%로 가장 높았고 전북, 부산, 대구은행 모두 3.1%를 넘기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 산출의 근거가 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석 달 연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코픽스 금리가 최근에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만큼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만기 1년 기준 대부분 연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금리도 만기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연 2%대 수준입니다. 예금 금리는 제자리 걸음인데 주택금리는 뛰어오르면서 부동산 시장과 서민들의 마음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제 부동산 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 리츠 육성, 거래안심제도 활성화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GDP 비중 8%, 총 매출액 50조 원, 종사자 수 41만 명. 현재 우리 부동산 산업의 현 주수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를 모두 하는 종합서비스 회사가 이르면 2017년 문을 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등을 하는 개별 업체가 다른 업력과 연계해 소비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마크와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네트워크의 주도업체가 중개업체라고 하면 그 피해자는 중개업체에다가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수요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부동산 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발 중심의 부동산 회사가 임대와 자산관리, 중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 회사로 성장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종합회사인 미쓰이 부동산은 임대관리는 물론 중개와 주거서비스, 주택분양과 개발까지 하는 일본 최대 종합부동산 회사로 덩치가 커져 2014년 매출액이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또 사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위치열 펀드인 리츠산업 육성을 위해 리츠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리츠의 시가총액 규모는 1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00조 원인 일본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보관해 거래 안전도를 높이는 에스크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전세난을 피해 이기신 도시를 찾아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수요자의 유형과 공급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서울 생활권이 가능하면서 서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기 신도시.
그중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강 조망권의 마지막 노른자로 불리는 하남미사 강변 신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사 신도시에는 전세난을 피해 찾아온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전세가 귀한 매물입니다. 가격 역시 실거래가로 조회된 금액보다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전세가 없어서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전세 때문에 귀하다 보니까 강일지구에서도 많이 이주해 오시고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고 3만 8천여 가구가 공급될 미사 신도시에서는 현재 20%인 7,800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반면 강남생활권이라 불리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실수요자에 비해 프리미엄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입주와 잔금 납부 시기가 되면서 이 투자자들은 당장 세입자를 찾지 못해 전세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위례는 주로 강남 분당권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교육환경, 교통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입주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4만 3천여 가구가 공급 예정, 이 중 현재 13%인 5,90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네, 콜로케이션은 3억에서 3억 2천 사이까지, 구형 아파트는 37평인데 이제 이미 입주 시작했어요. 시세는 3억 3천, 3억 5천, 물건은 새 아파트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은 많이 빠졌어요. 구형 역시 112제곱미터가 3억 3천에서 5천만 원대입니다. 가격대가 높은 레미안 위례 신도시는 완공 전 전용 101제곱미터 전세가가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선이었으나 최근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선으로 1억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예,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때 불거졌던 국내 가전업체의 국내 소비자 역차별이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펙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 동일한 모델이 해외와 국내에서 몇십만 원씩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G전자의 65인치 LED TV입니다. 한국 사이트에선 최저가 250만 원, 최고가 47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이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선 1,497달러에 판매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9만 원에 해당합니다. 200달러가 넘는 제품이라 관세가 36만원가량 부과되긴 하지만 관세를 생각해도 35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75만원에서 93만원 사이에 판매되는 43인치 LED TV가 미국 전자제품업체에서는 399달러, 즉 우리 돈 47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회사의 국내 소비자 역차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 간의 가격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LG와 삼성은 K세일데이에 참여해 가전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동일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은 제조업체 간 경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상황에 맞춰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제조사들은 미국이 유통과 제조가 완전히 분리돼 유통업체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업체들이 아무리 재고정리차 세일을 많이 하더라도 블랙프라이데이도 아닌 평소에 제품을 밑지는 가격에 팔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가격 차별은 제조사가 어느 시장에서 얼마를 남기고 공급하느냐 하는 정책의 영향이란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LG그룹은 사옥마다 웬만한 건물 크기의 태극기를 걸며 애국심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국내 소비자 역차별 논란으로 이런 애국심 마케팅은 한낱 얄팍한 상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최근 골드바 판매를 새롭게 개시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골드바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판매를 시작한 NH농협은행. 골드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와 상담이 업무 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HK저축은행에서 업계 최초로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오롯 골드바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바의 가격은 최하 6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각 은행이 골드바 판매를 개시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환경이 불안해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객님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금값은 현지 시간 2일 기준 온스당 1128달러로 작년 11월 2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미니 골드바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골드바가 중산층의 소액 투자 자산이나 행운기원 선물로 대중화된 점도 골드바 인기의 배경입니다. 미니 골드바의 인기에 힘입어 골드바 판매 건수는 작년 월 평균 3,242건에서 올해 1월 4,610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테크로 높은 수익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투자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은 몇 배씩 올리려고 하면 정말 대공황이 간다든가 3차 대전과 전쟁이 난다든가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골드바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로 15%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 종료됐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개별 소비세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정부에서는 오늘 개별 소비세 인하를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6월 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 말 메르스 사태와 같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정부에서는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에 관한 개소세를 인하해왔습니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난 셈인데요. 개소세 기본세율은 5%로 6월 말까지 3.5%가 적용이 됩니다. 최근 출시된 기아차 K7과 SM6를 비롯해 자동차 가격이 차급별로 국산차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수입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격이 낮춰집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바로 지난달에 차를 샀어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개별 소비세 인하가 되기 전인 지난 1월에 차량을 구입했을 시에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차량입니다. 차 판매 당시 차량 가격에 개소세 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국산차와 수입차 등 승용차입니다. 다만 상용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개소세 인하분은 국산차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입차는 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국내 현대기아, 르노삼성을 비롯한 완성차 5곳은 조만간 회의를 거쳐 소급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차종별로는 이 세금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정부에서 밝힌 이 개별 소비세가 1.5% 인하가 되면 업계에서는 준중형의 경우 30만 원, 중형의 경우 70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네시스의 EQ900의 경우 최대 210만 원이 인하된 가격인 1억 1,490만 원에 판매가 됩니다. 소형차인 현대차의 엑센트나 기아차의 프라이드는 모델에 따라 21만 원에서 36만 원이 할인됩니다. 제네시스 EQ900, 기아차 K9, 쌍용차 체어맨W 카이저 같은 국산 고급 대형 세단도 최저 91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도 내달 출시하는 SM6의 가격을 이전 발표 가격에서 44만 원에서 60만 원 내린 2,376만 원에서 3,1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쌍용차 티볼리, 기아차 스포티지 등 인기 SUV의 주력 모델 역시 기준 40만 원대에 낮춰졌습니다. 소나타, K5, 말리부 같은 중형 세단도 40에서 50만 원 전후, 특히 개소세가 떨어지면서 개소세의 30%를 차지하는 교육세도 덩달아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입차도 개소세 인하 효과가 있습니까? 네, 뭐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역시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준이 조금 달라서 국내보다는 인하 폭이 조금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의 차종은 100에서 400여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닛산은 전모델 가격을 30에서 50만 원 추가 인하했습니다. 알티마 2.5는 이 기준 300만 원의 주요 상품권 혜택을 더하면 사실상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BMW의 경우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44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BMW 320D는 50만 원 할인되고 BMW 520D는 70만 원, BMW 750은 190만 원의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지난달에는 이 개소세 종류가 맞물리면서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악의 내수 실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 제 개소세 제인하이를 둘러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요. 지난 1월 개소세가 종료되면서 많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업계에서는 가뭄 속 단비로 반기고 있습니다. 실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는 최악의 내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곳의 1월 내수 판매 실적은 총 106,308대로 개소세 인하 일몰 이전인 지난해 12월 대비 39.3%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해도 4.8%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며 가격이 낮아지면서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할인 프로모션 강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의 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대표 상장사 절반이 지난해 4분기에 어닝쇼크 수준의 부진한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어제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 75개 중 38개가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내놓는 실적 전망치 평균보다 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이 10% 이상 높으면 어닝서프라이즈로 10% 이상 낮으면 어닝쇼크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자동차, IT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어닝쇼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 평균을 33.6% 밑돌았고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448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299억 원을 기록해 33.3%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외에 기아차,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도 시장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내 대장주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역시 어닝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4분기 성적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소위 작전 세력의 덩치가 대형화 그리고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128건으로 한 해 전인 132건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4명이었고 부당이익 규모는 15억 원이었습니다. 혐의 유형별로는 시세 조종이 40.6%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 37.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해 이전부터 길목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테마를 예측하고 테마주 관련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거래를 사단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주식 대차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차 서비스를 하지 않는 KB투자증권으로 이관된 셀트리온의 주식은 올해 들어 이미 232만 7천여 주에 달합니다. 이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764억 원어치에 이르는 물량입니다. LIG투자증권에도 지난달 25일 이후 현재까지 약 35만 주의 셀트리온 주식이 이관됐고 유진투자증권에도 최근 10여만 주가 이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 이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호텔신라, 바이로메드, 젠백스 등의 종목을 보유한 개인 주주들 사이에서도 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 대차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로 기관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를 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LS전선이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자동차와 전기차용 하네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S전선은 베이징 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시판 예정인 전기차 EV200 신모델에 들어갈 하네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하네스는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와 통신 모듈을 연결해 전원을 공급하고 각종 센서를 작동, 제어하는 부품입니다. 또 전기차에는 일반 자동차의 12V급보다 전압이 높은 600V급 이상 고전압 하네스가 사용되는데 LS전선은 2009년 기존 연료 자동차용 전선 기술에 초고압 전력 기술을 응용해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EV200 이외의 모델로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또 다른 국영 자동차 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 하네스 시장에서 현재 약 6%인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동고대우전자가 스페인 시장 확대를 위해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동고대우전자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현지 20여 개 가전 유통 거래처를 초청해 올해 유럽 지역에 선보일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동고대우전자는 상냉장 한냉동 타입의 신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신선한 식재료를 선호하는 스페인 소비자들을 겨냥해 음료수와 유제품 등 자주 꺼내는 식품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다이어리 포켓과 채소와 과일의 신선도와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모이스처 존 등을 적용한 콤비 냉장고입니다.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드럼 세탁기 신제품과 양문형 냉장고, 29리터 상업용 전자레인지, 360리터 일반 냉장고 등도 선보였습니다. 지난 1992년 스페인에 진출해 주요 제품에서 매출액 기준 현지 시장 점유율 상위 3위권을 고수하고 있는 동고대우전자는 올해도 전략 제품들로 현지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SN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